반갑습니다. 저는 털보 두루마기 농사꾼 강기갑입니다. 저희 농장 이름이 흙사랑입니다. 흙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 사랑의 근본이고, 자연을 사랑해야 우리 인간이 자기 근본을 찾아서 원본적 그런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흙을 사랑하는 농장으로 정했습니다. 옛날부터 매실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이 걸리거나 배앓이를 하거나 할 때는 이 매실즙을 찌어서 마시기도 했고, 또 거기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오래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매실즙을 내서 이걸 오래오래 고아서 고약처럼 만들어서 이 매실고라고 이름이 지어져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본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 그 해독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 일본 문헌에 나와 있을 정도로 매실은 이 배앓이에는 최고의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에는 너무 이 음식 문화가 언제부턴가 서구 음식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체질이 거의 산성화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체질 자체가 산성화로 이렇게 많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을 전환시키는 데는 매실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이제 매실이 건강식품으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매실 맛이 특유하게 굉장히 신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드시기가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신맛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몸이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많이 변화됐다는 표시라고 그래요. 저도 신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식초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매실은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식품에는 제1호지 않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부리 풀을 제거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풀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오는 벌레들, 곤충들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곤충들이 많이 오면은 또 곤충들을 잡아먹는 먹이 사슬인 새들, 조류들이 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풀들이 많은 곳에 많은 동물들이 많이 오죠. 곤충이 많고 조류가 많고 뭐 동물들이 많으면은 바이러스들도 많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들이 많으면은 다양하게 있으면은 서로 견제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가 숫자가 많이 확 우세해지면은 그 바이러스를 좋아하는 천적이 또 있습니다. 잡아먹는. 그렇다 보면은 서로 천적 먹이 사슬 구조가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질병이나 또 충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억제해주고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연 생태의 섭리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풀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 충제도 칠 필요 없고, 또 특히 풀을 없애지 않으니까 제초제 같은 거는 물론이고 칠 필요도 없고 쳐서도 안 되고, 저는 이제 이 상생농법을 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매실 품종도 품종에 떠나서 매실도 질이 참 좋습니다. 매실을 수확해서 저쪽에 선별기에서 선별을 싹 합니다. 먼지 같은 거는 저기서 스프레이를 갖고 싹 세척하고, 그 다음에 매실은 따는 순간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 좋은 창고가 저 옆에 있어요.
전구창고다 딱 재놓고 그 전창고에 매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세척을 하고 요리 보내서 씨 분리를 하고 이 착즙기로 요리 옮겨서 착즙을 하고 착즙한 액상은 지게차로 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농축을 합니다. 그 농축기는 스팀 보일러가 있어야 되고 굉장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농축을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보일러 작동을 시켜서 72시간인데 어떤 때는 4일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농축을 하면은 여기서 내가 코크로 가지고 수동으로 딱 하면서 여기 밑에다 지을 놓고 벽 놔가지고 딱 해가 포장합니다. 자연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간에 관련된 질병, 간암에서부터 간이 갱화가 된다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이 매실은 필수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간 해독 작용에는 매실이 최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매실고마 장기 복용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와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식중독에 간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좀 지속적으로 먹어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식중독에는 그마 한 5분 안에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그런 선전을 못하게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